애드립이라는 제가 직접 편곡한 이제 고급 애드립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중급 애드립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애드립과 비브라토를 넣어서 그런 악보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네, 이제 이런 식으로 다양한 곡들을 제가 이제 악보로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구입을 하실 수 있는 시스템을 이제 만들었고요. 그래서 연락처를 주시면 이 악보는 직접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악보에 대한 제가 이제 이 악보를 여러분들께 이제 구입을 하셔서 보시면 어떤 식으로 연주를 해야 되는지 제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악보를 좀 받아보셨다면 앞에 이제 바람 속으로 라고 할 때 바 앞에 부분에 우리가 이제 악구미음을 넣었어요. 거기 앞에 부분에 라샵이라는 음을 넣었거든요. 그래서 느낌은 어떤 식이냐면 라샵이라는 부분을 좀 더 짧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시라는 음 앞에 꾸밈음 같이 뾰롱 이렇게 넣어줬어요. 여기서 이제 라샵시 할 때는 여기 조그마한 요것도 라샵키거든요. 사이드 라샵키도 있고요. 요거로 넣어주셔도 되고 라샵키 이렇게 넣어주셔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꾸밈음을 뾰롱 라샵시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연주를 하다가 로 부분에도 라샵이 들어갑니다. 거기도 똑같이 라샵을 하고 넣어주시면 돼요. 근데 이 느낌은 앞에가 퍼센트 대지로 따지면 라샵과 시의 비율이 3대 7 정도로 앞에가 좀 더 짧아야 됩니다. 네, 더 짧아주셔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모든 꾸밈음도 그런 느낌으로 좀 가주시면 되시고요. 이 로 부분에 이렇게 물결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거 비브라토예요. 비브라토고요. 거기 부분에 비브라토를 한 4번 정도 넣어주면 좋습니다. 비브라토 표시를 해놨고요. 그러면 거기까지는 어떻게 연주가 되냐. 이런 느낌이 되겠죠? 그 다음에 뒤에 걸어 갓 들어가기 전에 꾸밈음이 이제 들어가는 그 부분은 어떤 식으로 느낌이 되냐면요. 이런 느낌. 솔, 파, 솔, 파, 걸어, 걸어 하고 더 파샵소를 빨리 해주시면 됩니다. 갓, 그 다음에는 갓이라는 음이죠. 갔어요 할 때 갓이라는 부분에는 레샵이 음이 들어가죠. 요 부분에도 비브라토가 들어가는데 거기 부분도 한 비브라토 한 4번 정도 씹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한 줄 해볼게요. 그러면 앞에 라샵 죄송해요. 여기 솔 레샵 미 솔 시 거기 이렇게 넣어주시면 뭔가 노래가 그냥 일반적으로 부는 것보다는 훨씬 더 악보가 조금 더 뭔가 내가 잘하는 것처럼 느끼죠. 네.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줄 가볼게요. 그 다음에 시 라샵 라라고 앞에 꾸밈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른 아침에 하기 전에 앞에 그 악꾸밈음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거기 부분은 우리 반음 스케일로 따라랑 내려가시면 돼요. 아침 에 할 때 에 부분에도 비브라토 넣어주시고요. 자, 집 앞에도 꾸밈음이 있죠. 거기에는 미라는 음이에요. 미라는 음을 꾸밈음 넣어주시고 파 샵에는 비브라토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도 한, 여기는 비브라토 한 8개 정도 씹어주시면 돼요. 한 8개 정도 씹어주시고, 그 다음에 마른 꽃 할 때 마 앞에 꾸밈음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는, 이렇게. 마 앞에만 살짝만 넣어줘도 노래가 괜찮아요. 그쵸? 그러면, 마른 꽃 이라는 부분에 또 파샵이 있죠. 거기 부분도 마찬가지로 파샵솔 해주시고 그 부분에 비브라토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마른 꽃까지 해볼게요. 그러면 그 다음에 call, lean,
린 앞에도 파샵을 넣어주시고 파샵의 꾸밈음을 넣어주시고 린이라는 부분의 비브라토도 한 4개 정도 넣어주셔야 돼요. 린이라는 가사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강가에 앉아 그 부분에는 강 앞에 파솔파 파솔이라는 꾸밈음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에라는 부분 앞에는 파미 거꾸로 파미라는 꾸밈음이 들어가고 에라는 그 가사 위에는 비브라토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앉아라는 부분도 아 부분에도 비브라토가 들어갑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넣어주시면 되냐면 마른 꽃 걸린 강가에 앉아 해볼게요. 이렇게 자 강가에 앉아 그 부분 한번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강이라는 가사 부분의 꾸밈은 이런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애는 이렇게 넣어주시고 파미도 하는 비브라토를 바로 넣어주셔야 돼요. 한 4개 정도. 그다음에 시 여기는 8개 정도 앙자아라는 부분에 그 부분에도 비브라토 표시가 되어있죠. 거기 부분에도 비브라토 한 8개 정도 넣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외로움을 마셔요 그 부분 해볼게요. 들어갔어요. 왜라는 앞에 부분 하나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을마라는 그 가사 사이에 시라라는 음이 이제 들어갔어요. 그런 음이 들어갔고 마 비브라토 넣어주시고 셔 비브라토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요미 마셔요라는 미 음 앞에도 솔파라는 음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꾸밈음이죠. 꾸밈음을 넣어주시고요. 을마 할 때도 시라솔 시라솔을 넣어주시면 여기는 시라솔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여기는 시라솔이 어렵다 그러면 라샵 라솔 이렇게 넣어주셔도 돼요. 그러면 외로움을 마셔요 해볼게요. 라샵라 이렇게 넣고요. 아코디로 하면 이렇게 그 다음에 아름다운 제 그 부분에는요 아라는 부분에 꾸밈음 하나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제 앞에 꾸밈음 들어갔고 제 위에 비브라토 들어갔어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냐면 아라는 부분은 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죄라는 부분은 시도라는 비브라토 시라는 꾸밈음을 넣어주고 도에 비브라토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느낌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사랑 때문에 그 부분에는요 꾸밈이 좀 많아요. 네, 사랑 때문에 약간 사라는 그 부분에 앞에 시라샴 라라는 꾸밈음이 들어가요.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으로 사 앞에 꾸밈음을 넣어주시고 랑 때문 할 때 때문 사이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라가 들어가 있어요. 시라가 들어가 있는데 시라로 하셔도 되고 라샴라로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에 부분에 비브라토 꼭 넣어주셔야 되는데 거기도 한 8개 정도 비브라토를 넣어주시고요. 그럼 이렇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이빨을 가주셔야 돼요. 그래서 비브라토 이빨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홀로 지생 긴 밤이여 홀로 지생 긴 앞에 꾸밈음 들어가고 긴 부분에 비브라토 들어갔죠. 그 다음에 밤이라는 가사 사이에 꾸밈음이 하나 들어가고요. 두 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 부분에도 꾸밈음 들어가고 비브라토 들어갑니다.
여에 비브라토 들어가고 긴이라는 가사에도 비브라토가 들어가요. 그럼 어떤 느낌이냐? 이렇게 돼요. 아 좋죠? 그죠? 네, 이렇게 악보님을 뿅뿅 넣어주시면 돼요. 악보를 요 보시고 이 악보가 이렇게 있습니다. 악보가 있는데 요거를 개인적으로 조금 가격 악기 이렇게 비싸지 않아요. 비싸지 않기 때문에 하나씩 이렇게 주문을 하셔서 이렇게 보시면서 이 강의를 보시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뜨거운 여름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뜨라는 앞에 부분에 파솔파라는 꾸밈음이 들어갔고요. 뜨거운이라는 그 가사에 비브라토 하나 들어가고요. 비브라토 한 4개나 한 3개 정도만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여 앞에는 미플랫이라는 꾸밈음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름이라는 가사에는 비브라토가 들어갑니다. 그럼 어떤 느낌이냐면요. 이렇게 되는 거죠. 되는 거예요. 자, 뜨 부분에 조용 짠하고 짧게 넣어주시고 운 비브라토 와와와 씹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 앞에 꾸밈음을 레샵 아니 레샵이 아니라 미플랫이 딱 들어가주면 돼요. 그럼 삐룽 내려가면서 름이란 부분에 비브라토를 따다다닥 8개 정도 넣어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가슴에 두면 할 때도 가슴에 두면이라는 그 가사 앞에 라샵이라는 음이 들어가고요. 면이라는 부분에 비브라토가 들어갑니다. 그럼 이렇게 돼요. 그렇죠? 이렇게 돼요. 그렇죠? 비브라토 넣어주세요. 무조건 넣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왜 한숨이 나는 걸까? 라는 가사가 있어요. 거기 부분에 왜 라는 부분에 라샵 하나를 딱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는걸 한숨이 나는 걸할 때 는걸 이라는 가사 사이에 꾸밈음이 시랑가 들어갔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라를 넣어주셔도 되고 라샵라를 넣어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까 라는 부분에도 라샵 하나 꾸밈음 넣어주시고 그 까라는 음에 비브라토 한 8개 이상 정도 넣어주면 좋아요. 그러면 이런 느낌이 됩니다. 왜 한숨이 나는 걸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 부분에서 여기를 제가 좀 라샬라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악보대로 하면 그죠? 잘하셨어요. 그 다음에 있어도 할 때 아라는 부분 앞에 저는 어떤 걸 넣냐면 도시라는 꾸밈음을 넣었거든요. 도시라는 꾸밈음을 넣어줬고요. 웃고 있어도 할 때 웃 앞에 꾸밈음을 넣어줬고요. 그 다음에 웃고 있어도 라는 부분에도 꾸밈음을 솔샵을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그 도 부분에 도라는 가사 부분에 비브라토를 한 8개 정도 넣어줘야 돼요. 그럼 어떤 느낌이냐면 자 여기서 도시라는 꾸밈음이 있어요. 아라는 가사 앞에 도시라는 꾸밈이 있는데 여기서 도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 가운데 잘 보시면 여기 1, 2, 3, 1, 2, 3 이렇게 있어요. 여기 가운데 거가 요 또 시 누른 상태에서 이걸 딱 눌러주면 도거든요. 그러면 얘를 누르면 도죠. 이렇게 시 누르고 옥타브키 누르고 이걸 누르면 도 그 다음에 시, 라 얘를 빨리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앞에 꾸밈음을 넣어주시고 웃이라는 음 있을 때 거기 부분에도 시라는 꾸밈음을 넣어주시고 도 부분에도 솔샵을 꾸밈음을 넣어주고 라 부분에 비브라토 8개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눈물이 난다 이렇게 돼요. 눈물이 난다 그 부분에도 꾸밈이 어떻게 들어가냐면 눈 앞에 파샵이라는 꾸밈음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난다, 눈물 이난다 할 때 이난사에도 라샵 꾸밍이 들어가고요. 다라는 부분에도 비브라토마가 들어갑니다. 그럼 이렇게 돼요. 꾸밈 음에는 텅깅 넣어주세요. 그 다음 음에는 텅깅 하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꾸밈이 만약에 라샵 시라고 했을 때 라샵에만 텅깅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 시 음에 텅깅 하지 마세요. 제가 원하는 꾸밈은 이런 느낌인데 여기 텅깅을 두 개 다 해주시면 이렇게 돼버려요. 아니면 그 뒤에 거를 앞에는 텅깅을 안 하고 뒤에 거에 텅깅을 한 경우가 있어요. 별로 안 좋죠? 1번이 제일 좋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꾸밈 해주시고요. 눈물이 난다까지 비브라토를 넣었어요. 그대 나의 사랑아. 여기 부분 같은 경우는 그라는 음 앞에 라샵이라는 꾸밈 음을 좀 넣어주시고 나예라는 부분에 비브라토를 넣으면서 동시에 시라라는 꾸밈 음을 넣어주시고 사 비브라토 랑 비브라토 그 다음에 나의 사랑하고 아 나의 사랑 아 요 아라는 가사가 빠졌네요. 아라는 가사가 빠졌는데 사랑 아라 아 뒤에 아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레샤미 하면서 레샤미를 뭐 우리는 뭐 가사를 공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사랑 아 뒤에 마지막 부분의 가사는 아예요. 그래서 아라고 하나 적어주시고 미에 레샤미 하고 비브라토를 8개 내지 12개까지 해주시면 돼요. 그럼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라로 되어 있는데 라샴라로 해도 되고 시라로 해도 됩니다. 지금은 시라로 해볼게요. 이렇게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어렵죠? 그래서 요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많이 들으셔야 되고 요거 같은 경우는 악보를 무료로 나눠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또 저작권적인 것 때문에 나눠드릴 수는 없고요. 대신에 저렴하게 악보를 좀 구매하실 수 있게 제가 또 이렇게 악보를 또 조금 정성스럽게 만들었기 때문에 요거를 조금 하나씩 구매를 하셔서 이 악보 요 하나 같은 경우는 가격이 5,000원 정도, 예, 5,000원 정도밖에 안 합니다. 배송비는 별도고요. 그래서 배송비랑 같이 하면 가격이 이제 제가 적어 놓을 건데요. 요거를 하나 구매를 하셔가지고 직접 이 영상을 보시면서 하시면 완전 쉽고 훨씬 더 재밌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먼저 지금 요거 이제 강의 보신 분들 중에는 다음 요런 곡들 많이 매일 듣고 엄청 많이 올라올 거예요. 올라오는 거를 보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구독하기 누르고 그 옆에 종 모양이 있어요. 종. 종 모양이 있어요. 그걸 꾹 눌러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알림이 딱 갑니다. 아시겠죠?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악보 그대로 제가 연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음은 첫 음은 이제 시부터 시작을 하고요. 저는 이제 마이크나 이런 거 쓰지 않았습니다. 쓰지 않았고 그냥 생 음악으로 하는 이유는 내추럴한 소리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하게 된 거고요. 요 악보로 공부하신 다음에 반주기가 있으신 분들은 반주기를 이렇게 틀어놓으시고 요 애드립 같은 거를 내가 연습을 해놓고 나서 그 악보로 보시고 연습을 하셔도 되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제 생각인데 어느 정도 이제 수준 이상 정도 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시는 이런 악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앞으로 더 좋은 강의와 영상, 그 다음에 또 다양한 이런 곡들 이렇게도 많이 만들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독하기와 좋아요는 필수로 눌러주시고 그 구독하기를 누르셨다면 그 옆에 좋은 버튼을 한 번만 더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